네, 우수한 과학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남아 있죠.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학 교육 인증제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이공계 교육을 통해 현장형, 실무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학 교육 인증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학 교육 인증제 하면 좀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기업체들이 해마다 많은 공대 졸업생을 뽑고 있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했을 때 기대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대를 졸업하고 실전에 바로 투입되어도 손색 없는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인데요. 공과대학이 공학교육 인증제 도입을 신청하면 커리큘럼이나 교수 능력 등 여러 차례 평가를 거친 뒤에 공학 인증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이게 뭐 학생 입장에서는 또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산업체 입장에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본래 공학교육 인증제의 취지가 이 공학교육 인증을 통해서 실력이 검증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동시에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이나 유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비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학생들의 참여율도 무척 저조하고 인증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무려 30%에 이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걸 보면 뭘까요?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취업 혜택이나 뭐 교육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건지 이 대학 현장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네, 이 공학교육 인증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봤습니다.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차별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취업을 할때 많은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가산점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크게 받는 이익이 없고, 또한 학교 교육을 봤을 때 저희가 과연 공학교육 인증을 해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큰 이익을, 그러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좀잘 짜여진 좀 취업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특별히 취업을 할때그 공학 인증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는 학생도 주위에 별로 없고요. 그렇다면 취업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공학교육 인증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공학교육 인증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공학교육 인증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공학교육 인증원에 따르면 현재 가산점을 주는 대기업은 STX와 안랩,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학생들 외에는 공학교육 인증을 어렵게 받아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대학에서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이득을 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전공하고 타 전공하고 공학 인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쪽,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 쪽 같은 경우는 과목을, 전공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듣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데,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다른 직무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취업 혜택뿐 아니라 공학교육 인증제의 교과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는 도입 초기 미국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공학 인증 프로그램은 설계 수업, 즉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 보며 검증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우리 대학 환경이나 기존 교육 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설계 수업이 필요 없는 과목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라고 그럴 때 이제 아까 그 문제를 도출한 것에 대한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그런 제품들을 빌드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빌드한 게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설계인데 화공이나 재료 같은 데서는 또 혹은 산업공학 같은 데서는 그렇게 디자인, 빌드, 테스트가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학문 분야들이 있고 그런 학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설계 12학점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돌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공학교육 인증제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사장시키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자고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우선 공학 지식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성, 리더십 등의 인문 사회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교 과정을 들은 학생들은 다 인성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훌륭한 그런 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을 좀 표현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교육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공학교육 인증제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교육을 공학교육 인증제에 접목시켜 공학혁신교육으로 판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공학 인증은 최소한의 어떤 인증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라면은 그 공학혁신은 교육의 어떤 창의 융합, 뭐 이러한 설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을 살리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인증 시스템도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학 혁신적인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녹아나지 않으면은 수요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소양을 지닌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공학 교육 인증제 대학과 정부 기업 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학생들의 호응이 뒤따른다면 혁신을 통한 제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공학교육 인증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산업체 차원에서 학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공학교육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에서 보다 많은 산업체와 MOU를 맺어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학교육 인증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지원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때문에 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산업체와 대학 그리고 학생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힘을 모은다면 공학교육 인증 제도가 활성화돼서 21세기에 사회가 원하는 이공계 인재를 좀 육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신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